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도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분인데,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골프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카즈 골프님인데, 저는 카즈, 어떤 뜻일까 했는데, 그게 카자흐스탄의 그 카즈였네요. 오늘 그 본인의 스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에이 과용이세요. 스윙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즈 골프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심한 훅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심한 훅이 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백스윙 형태,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로 스윙을 나눠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킹 스윙과, 코킹이라는 건 이 왼손을 위주로 한 위아래로 만들어지는 코킹 스윙, 그 다음에 힌징 스윙은 오른손으로 해서 옆, 앞, 열고 닫고 하는 형태. 물론 백스윙을 했을 때는 같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이때 주가 왼손이냐 오른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스윙 내용은요, 이렇게 해서 꺾어서 코킹이 이제 주된 스윙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카즈 골프님 백스윙 탑에서 지금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코킹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이 면이 스퀘어 페이스가 날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화면상으로 아마 요 정도 각도일까요? 요 정도 각도면 이렇게 해서 날처럼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스윙을 보면 이렇게 해서 면이 보이고 있어요. 뭐 손목이 이렇게 꺾인 건 크게 도드라지진 않지만 이게 면이 보여요. 면이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백스윙을 할 때 코킹으로 드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뒤로 젖히는 힌징 동작으로 스윙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힌징 스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이렇게 똑바로 열리고 똑바로 열려서 닫히면서 이 클럽 페이스가 엎어지거나 뒤집어지는 게 없어야 공이 똑바로 날아갑니다.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코킹 스윙은 이렇게 회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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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는 이 로테이션 동작을 통해서 공을 바로 날릴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윙입니다. 카즈 골프님은 백스윙 때는 분명히 힌징 스윙으로 해서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스퀘어, 그 일반 코킹 스윙으로 보면 클로즈 페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스윙으로 공을 똑바로 날리려면 공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형태로 닫혀주는, 즉 더스틴 존슨이 하는 스윙을 좀 따라 하실, 그 다음에 더스틴 존슨이나 아니면 조던 스피스가 하는 그 손 움직임을 따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릴리스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여기서 치고, 와, 어마어마한 릴리스를 통하고 이렇게 돌리고 있죠. 로테이션 공이, 이거는 뭐 무조건 왼쪽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요, 로테이션 스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벤셔널 스윙은 여기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고 치고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 그래서 제가 공을 쳐보면, 살살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코킹으로 들고 이게 들어서 이런 형태로 가는 스윙이죠. 자, 다시 하나. 로테이션. 이런 형태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공이 날아가는 형태로 스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힌징 스윙은요, 젖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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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스윙을 딱 하면 지금 카즈 골프님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럽 페이스가 정면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 백스윙을 할 때 코킹으로 바꿔서 로테이션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쪽도 로테이션 하지 말고 막는 형태로 해서 스윙을 들어가든지, 둘 중에 바꿔주셔야 되는데, 백스윙을 바꾸는 동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조던 스피스 선수의 스윙을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조던 스피스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공을 치고 나서 클럽 페이스가 회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왼팔 꿈치를 이렇게 뺍니다. 빼면서 피니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카즈님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페이스가 이렇게 뒤로 팔꿈치가 빠지는 형태로 해서 로테이션을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형태의 스윙을 합니다. 이 스윙의 특징은요, 임팩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거리도 매우 멀리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 스윙 위에는 힌징, 밑에는
코킹 스윙으로 불필요한 릴리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릴리스를 막는 방법은 이렇게 손목을 젖히면서 꺾어 올리든지 아니면 그 형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빼는 형태로 해서 클럽 페이스 회전을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형태 그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 방향성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이 스윙을 하면요 다른 분들이 막 지적질을 할 거예요. 그런 스윙을 왜 하냐고. 진짜 좋은 스윙이니까 제가 드린 팁으로 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스윙입니다.